아, 스크랩이요? 익스플로즈 되는데 크롬이 더 깨끗해. 그래서 기사 검색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꼭 해주시면요, 스크랩이 돼요. 네, 이렇게 하셔서 저장 누르시면요, 이게 앨범도 들어가죠.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 보시다가 스크랩 누르잖아요. 들어와서 이렇게 이건 영상 다운로드된 게 아니라 영상 정보가 저장이 돼요. 저장을 해놓으시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딱 들어가시죠. 이거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요, 즐겨 찾아내세요. 주소창에 네이버 한번 검색하세요. 비틀리 하셨어요? 여기 제일 앞에 클릭하신 다음에 끌어다 놓으시면 여기다 즐겨 찾아내시세요. 네, 네이버도 해놓으셨죠? 그래서 네. 네이버 들어가요? 네, 네이버 들어가세요. 네. 이거 클릭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세요. 이거를? 클릭해서 여기다 끌어다 놓으세요. 긁어요? 네, 아니 아니,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세요. 네. 네이버 가셔서 기사 하나 검색해보세요. 이거 한번 하고 쉬었다 갈게요. 오른쪽 위에 기사 가셔서 네이버 가셔서 뉴스 기사로 가야 할까요? 뉴스로 가세요? 네, 거기서 기사 아무거나 하나 여신 다음에요, 오른쪽 위에 코끼리, 네, 코끼리 누르신 다음에 로그인 뜨시면 로그인 해주시고요, 여기 간소화된 기사 눌러서 저장 누르세요. 간소화된 기사. 저장 누르세요, 저장. 네,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앱 누르신 다음에 왼쪽 위에 앱 누르시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영상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또 코끼리 눌러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저장되신 거고요. 간소화된 기사가 하셨죠? 저장하실 때 간소화된 기사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돼요. 이런 거 옆에 광고나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광고 다 빠지고 딱 텍스트만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앱 들어가셔서 유튜브가 있거든요. 인터넷 좀 만들어주세요.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 하나 트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코끼리 또 누르세요. 오른쪽 위에 코끼리 거기서 누르시면 돼요. 네. 영상 하나 틀으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코끼리 눌러보세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저장. 그러면 그 유튜브에 대한 정보가 앱홈트에 저장이 됩니다. 이건 영상 다운로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 그런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클릭하면 유튜브가 또 바로 다시 열리죠. 저장했고요, 그러면. 네, 그냥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유튜브 앱홈트를 이제 가보세요. 자,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인터넷에 많은 자료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시 찾기가 쉬워요, 그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도 있죠. 지겨찾기 하거나, 다 지겨찾기, 다 지겨찾기 하거나, 아니면 다 출력하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한글에 붙여놓거나. 저는 지금 카톡에 담는. 네, 카톡에 붙여놓거나. 그건 좀 양호한 편이에요. 내 밴드에 넣어놓거나. 보통 하는 게 카톡에 쭉 쌓아놓거나, 뭐 밴드에 쭉 쌓아놓거나, 뭐 그냥 다 그냥 수집만 해놓는다라는 거죠. 자,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튼 다음에 오른쪽 위에 코끼리 누르시면요, 기사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이렇게 정보를 스크랩 해가지고, 여기 유튜브 스크랩 저장 누르면요, 이 유튜브 정보가 앱으로 들어와줍니다. 이거는 영상이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이거 클릭하면은 영상이 다시 틀어지고요. 네, 다시 틀어지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사 스크랩 하면요, 좋은 게 뭐냐, 다 수정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요거 주소 누르면은 다시 본 출처로 다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앱홈트에 수정한다고 이 기사가 수정되는 건 아니에요. 본 출처 기사가 수정된 게 아니라 인터넷 기사에 있는 필요한 정보들 다 긁어서 내 앱홈트에 담아놓은 거예요. 내 메모장에. 거기서 내가 수정해서 내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책 쓰거나 논문 쓸 때 어디 출처, 며칠 날짜에 나온 어떤 출처 이런 거 해서 또 쓸 수 있고요. 예, 내 생각도 써가지고. 그러니까 책 쓰거나 논문 쓰시는 분이 굉장히 에버노트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자, 에버노트 스크랩 해놨죠. 이제 핸드폰에 가보세요. 요것만 하고 가실게요. PC에다가 스크랩 해놓은 정보를 이제 핸드폰에 가서 보면요.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동하면서 내가 저장한 유튜브 보고 싶다 하면 에버노트 가서 또 볼 수 있죠. 동기화 누르셨어요? 동기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같은 계정 맞으시죠? 맞으시죠? 와이파이 끄시겠어요? 와이파이 그러면 좀 많이 느리거든요. 네, 들어와 있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아, 비틀리는요? 이따 또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우선 설치만 해드린 거예요. 뉴스나 이런 것들이 보면 주소가 다 길어요. 그 주소를 짧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주소 길죠? 이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이 비틀리에 넣고 붙여넣고서 누르면 이렇게 주소가 짧아져요. 네, 이 짧아진 주소도 쓰면 되게 좋거든요. 요거예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잠깐 한 10분만 잠깐 쉬었다가 여기 앞에 커피도 한잔 하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또 이제 설명 드릴게요. 아, 식사는 1시에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네네네. 1시에 네,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잠깐 쉬셨다 갈게요.